gang. Yo. Chunman rapper, ED rapper. Gagging rapper.쟤 엄마 뭐하고 살아? 너 최근에 보니까 공연하던데? 그래, 번지점프 진짜 길거리에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다 격려해줘. 못 뛰어도 괜찮다고. 이런 경험은 처음이야. 나한테 괜찮아요. 격려를 받아 씨바. 격려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 솔크, 난 솔크가 잘 공감을 안 된다. 왜냐면 나는 커플이어서. 수고. 아무튼 나 지금 공연하러 가고 있어. 공연하러. 힘내요. 근데 오늘 하늘이 진짜 예뻐. 뭔 말인지 알지? 진짜 좆대 하늘. 뭐야, 젬마 가족들이랑 다 같이 움직였어? 그래, 얘들아, 너네 지금 운 좋은 거야. 지금 천만 래퍼이자 1위 래퍼 방송을 보고 있는 거야. 뭔 말인지 알지? 지금은 물론 1위가 아니지만 래퍼 중에서는 1위잖아. 리라이언 게임스터 미쳤나 진짜. 그 앞으로 어느 공연에서든 갱이라고 안 할게요. 깨갱이라고 할게요 항상.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랑 보내야지. 그러니까 나는 무교여가지고 나는 그런 거 상관없어. 나 크리스마스가 나한테 명절이 아니야. 나는 무교여서. 쉬는 날도 아니야. 난 맨날 그냥 쉬거든. 12월 달은 맨날 쉬었어. 예수님이라는 위인이 태어난 날이구나. 이렇게 난 알고 있지, 크리스마스를. 뭔 말인지 알지? 비로소에서 나오죠, 그게. 오히려 나는 좀 그 석가탄신일에 가깝지. 난 크리스마스는 그냥 크리스마스인데.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명절.
하늘이 진짜 예쁘다. 진짜 너무 예쁘다. 약간 닿는 순간 앨범 커버 같아. 그만큼 예쁘다. 닿는 순간 앨범 커버처럼. 이쁘지? 닿는 순간이 딱 이런 하늘을 원해서 만든 앨범 커버거든. 내가 두 번째 포스트 사이먼 티야. 레드벨벳은 안 돼. 레드벨벳이 나오면 져야 돼. 왜냐면 내가 레드벨벳 진짜 존나 팬이거든. 나 무명일 때 덤덤 듣고 존나 힘냈거든. 적어도 레드벨벳이 내 존재는 알겠지? 내가 바로 밑에 있으니까. 나한테 레드벨벳 최고 노래는 덤덤이야. 깨갱.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아무튼 요번에 진짜 내가 이렇게 위까지 올라가 보는 건 처음이잖아. 올라가니까 또 전혀 다 진짜 병신들 개 많아. 나 진짜 인터넷에 이렇게 병신들이 더 많을 줄은 난 진짜 몰랐어. 와 진짜 이 좁은 나라에 병신들 많구나 느꼈어 난. 진짜로 다른 리그구나. 내 진짜 유명해졌구나. 난 느꼈지. 아 근데 지금 라이더 베이트 그 가고 있어요. 우리 내 팬들 진짜 많다는 거 나는 들었거든. 번지, 제 앞에서 번지 얘기하지 마세요. 내가 저번에도 라이브에서 그 얘기했었지. 빈지노는 사랑하지만 번지노는 안 된다고. 번지 얘기하지 마세요. 내가 진짜 생각도 하기 싫어. 진짜로. 와, 그때 진짜 솔직히 진짜 힘들었어. 불가능한 건 불가능하더라. 내가 해보려고 했거든. 심지어 화영이 그냥 한 번에 뛰어버려가지고 또 한 번 할라 했거든. 도저히 안 되겠어. 못해. 화영이 이상한 거야. 내가 그 유튜브 댓글에서 존나 공감 갔던 게 있던 건데 창모가 이상한 게 아니라 더 콰이엇이 이상한 거다. 화영이 이상해. 중2병 떴다. 여러분들 중2병 많이 들어주세요. 그러니까 나는 번지 그때 얘기를 해주자면은 형이 진짜 놀랐던 거는 엘리베이터가 안 멈춘다는 게 진짜 좀 무서웠어. 근데 웃긴 게 그 인근에 이제 팬들이 모였거든. 팬들이 모이니까 더 부담이 되는 거야.
이 아이들이 있으니까 뛰어야지 이 생각 했었는데 아, 도저히 못하겠더라고. 한쪽에는 진짜 남자 팬들이 있고 한쪽에는 여자 팬들이 있는데 진짜 와, 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미쳐버리겠더라고. 그러니까 화형이 이상하다니까. 어 잠깐만, 우리 홀리시 번지 시키가? 홀리십 형을 번지시킬까? DJ 홀리십을 번지시킬까? 홀리십 형 지금 봉변 맞겠네. 요즘 거의 홀리십 형 거의 진짜 거의 아이돌이던데 인기가. 아 근데 안돼, 이러면 팬들이 진짜 시키라고 그래. 안돼 아니야. 야, 아니야 못 뛰어도 괜찮아. 아무튼 나 이제 사무실 거의 다 왔다 갈게.